캐논 RF 85mm 1.2 렌즈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철점 범위를 사용하는 풀 모드 상태에서 약 1m 정도의 근거리, 2m 정도의 중간거리, 약 3, 4m 정도의 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범위가 바뀌더라도 굉장히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렌즈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F1.2의 압도적인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을 지원하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인 EF 렌즈들에 비해서 월등히 빨라진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액추에이터 같은 부분의 개선으로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속도를 이 정도의 최대 개방 조리개 값과 화질을 기원하는 렌즈에서 구현했다는 점은 렌즈 자체의 속도만을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은 AF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은 포커스 렌즈의 무게가 가볍다면 월등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무겁다면 그만큼 높은 토크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AF 속도가 물리적으로 좀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 제품들의 경우는 F1.4 조리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 렌즈의 무게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고요. 특히나 RF 85mm 렌즈는 보다 더 발전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포커스 렌즈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커스 렌즈 군이 이동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좀 쾌적한 AF 수준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빠른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위상차 AF를 사용하게 되면서 워블링 현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드러나는 큰 장점 중 하나가 되겠고요. 측면에 포커스 전환 스위치가 있어서 1.5m부터 무한대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접에서는 이제 AF가 구동이 설정을 제가 제한했기 때문에 F가 동작을 하지 않고요. 1.5m 이상부터 무한대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F 속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드 설정을 함께 적극적으로 이용하심으로써 RF 85mm가 가지고 있는 F 속도에 약간의 불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F1.2의 최대 개방 조리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고화질을 함께 구현한 렌즈라는 점에서 RF 85mm, F1.1 렌즈에 대한 F 성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